어썸블리스 이름이 유래. 아, 어썸블리스 이름이 유래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 영어 이름이 블리스였어요. 제가 23살에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살 일이 있었는데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창원에 있었을 때그 중앙동이라고 인터내셔널 호텔 거기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가면 블리스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블리스란 이름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리스란 이름을 찾아보니까 무슨 행복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잘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행복 이래서 오 되게 멋있다. 그래서 블리스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 제 영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랑 좀 친해지고 난 뒤에 블리스 이렇게 부르더니 너 이름의 의미가 뭔줄 아냐고 물어보길래 아제어 이거 해피니스랑 동의어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행복이랑 같은 뜻이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이게 행복은 행복인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행복이 아니고 약간 약이나 쾌락 이런 데서 나오는 행복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름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써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블리스로 정해졌는데 뭐 이걸 바꾸기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쓰기로 했고 어썸을 붙인 이유는 약간 좀 이제 외국에서 어썸은 되게 애기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되게 애기들이 뭔가 되게 멋있는 거볼때 어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약간 귀엽게 쓰고 싶어서 어썸 블리스라고 지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블리스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썸 블리스라고 지었습니다.